처음 대본을 보고 나서 대본을 보기 전에도 이 대본을 집필해 주신 김태희 작가님이 저는 한번 작품을 같이 했었고요.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한 10, 1, 2년 전에 같이 작품을 해서 작가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커서 그리고 이 대본의 서사가 워낙 탄탄해서 선택했던 부분이 가장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. 그두 가지 캐릭터를 표현하는 점이 좋아서 한 거는 첫 번째 이유는 아니었던 거는 같아요. 그 다음에 더 좋아진 점은 일단 옆에 계시면 성민 형님께서 진양초 회장을 역할을 맡아주신다고 들었고 그래서 더더욱 자신감도 생겼었고요. 오히려 1인 2역은 아니지만 두 가지 캐릭터를 표현해야 된다는 점은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저 지지난작의 아스탈련덱이라는 작품에서 1인 2역을 해봤기 때문에 워낙 어려운 걸 알아서 그런지 두 가지 캐릭터를 표현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거는 더 컸던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추가로 뭐 간단하게 촬영을 하시면서 이 작품의 매력은 이거구나 어떤 거 발견하셨는지 추가로 질문 주셨었거든요. 가장 매력이었던 점은 이게 과거 회귀물이죠. 판타지고 굉장히 상상력이 발휘되는 서사극이지만 그냥 판타지로서 과거로 회귀하는 부분만이 아닌 그 중간에 제 캐릭터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과거로 그리고 지금 현재로 이 시점 사이에 매개체라고 해야겠죠. 가족을 중심으로 진도준의 가족 윤현우의 가족, 저는 그 매개체를 가족이라는 키워드로 생각을 하고 촬영을 많이 임했었고 촬영하다가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막힐 때마다 그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떠올리면서 조금 영감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그런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 가족으로 연결된다는 지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었습니다. Friday.